안녕하세요.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좀 많이 내리는 편이네요. 자, 이런 날은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음력 7월 8일 물때는 초급물때입니다. 초급물때가 뭐냐면은 바닷물 흐름이 약한 것을 말해요. 내일부터는 물발이 그 바닷물 흐름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기 뭐 방송국에서 지금 촬영 나왔어요. 뭐 방송국에서 갈치가 많이 나온다고. 1년 중에 갈치가 8월달에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자, 오늘은 연안 소형어선 11척 1023자, 그리고 안강마선 21척 4483자, 그리고 자하망어선 5척 위로 550마리 잡어 15상자 생선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먹갈치예요. 안강마선들은 연안 소형어선을 포함해서 근해 안강마선들 다 모두 주로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뭐 자하망어선들은 주로 민어고요. 근데 안강마선들은 주로 먹갈치고 다음으로는 병어고, 다음으로는 밴댕이가 드문드문 보이는데, 지금 초급일 때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좀 손도 안 좋은 게 많이 섞이니까 밴댕이 구매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는 밴댕이가 많잖아요. 속시야는 좀 손도가 안 좋은 게, 근데 지금 물대상으로 그래요. 참고만 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첫 경유 시작하고요. 자, 여기 배들은 연안 소형어선 배들입니다. 저래 경매해가지고, 이러고 막 경매가 여기 끝나고, 여기 끝나고, 또 저기 끝나고, 이 라인이 각 어선들 한 척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구매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영상 보시면 저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나와 있죠. 거기에 전화를 해보시고, 전화 안 받으시면 문자를 보내주는데, 전화를 그 바빠서 못 받는, 그못 받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주로 통화 중이라서 그래요. 저희가 전화를 무조건 드립니다. 문자도 무조건 드리는데, 약간 좀 대답이 좀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점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연락은 다 드릴게. 참고하십시오. 잡어 지금 소량 보이고, 고등어가 좀더 드문드문 보이니까, 지금은 날이 뜨거웠고, 고등어 배아지가 많이 좀 미끄러진 것도 있고, 말랑말랑합니다. 모든 생선은 겨울에 좋아요. 탱탱하고,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지금보다는 비싸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자, 이거 자방어선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섯 척인데, 민어를 많이 잡아봤어요. 550마리. 그리고 잡어는 15마리입니다. 근데 이게 550마리 중에서도 꼭 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통치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민어가 지금 암치가 지금 뭐 9천에서 돈만 왔다 갔다 지금 1kg에 낙찰 가격 안 냅니다. 수치 같은 경우는 큰 것들은 뭐 18,000, 19,000원까지 돼요. 보편적으로 5kg 이상 돼가지고 14,000에서 16,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제가 지금 판매하는 민어는 여기 목포, 이건 목포잖아요. 여기는 목포 민어가 아니고 신안 송도에서 매입하는 민어입니다. 참고하시고. 송도가 뭐 좋다고 해야죠. 근데 뭐랄까,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너무 또 내가 또 어느 한쪽이 좋다 하면 또 어느 한쪽이 또 나쁘게 또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조금 좀, 이런 글에서 이런 영상에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자, 경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고, 좀 전에 민어 보이는 그 경매하고 마감합니다. 오늘은 경매가 약한 7시 한좀 넘어서 끝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네요. 북항입니다. 북쪽에 항구가 있다 해서 북항이에요. 그 참고하시고. 오른쪽 끝머리로는 목포대교가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오.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 선물 받은 오늘 하루 재미있게 잘 보내세요.